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Scienc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The United States plans a vote on net neutrality라고 했는데요. Neutrality라는 건 중립성인데요. 여기서 net이라는 거는 뭐 말하자면 internet, 그렇죠? 인터넷망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 사이버상의 중립성에 대한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거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Net neutrality. Neutrality is the idea that all data available on the internet should be free to download and access regardless of who owns, publishes, or manages it. 자, 이게 net neutrality, net 중립성, 뭐 망 중립성, 혹은 뭐 인터넷 중립성,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러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무슨 개념이냐면 대이하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자, 무료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고 출판하고 관리하는 거랑 상관없이 이 데이터를 갖다가 다운로드하고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무료로 다 누구에게나 뭐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This means that all websites are equally free and accessible. 이게 이제 equal이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들이 자, 다 똑같이 동등하게 무료이면서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It does not cost more to read one over the othe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이쪽에 있는 정보로 읽는 게 저쪽에 있는 정보로 읽는 것보다 더 비용이 든다든지 얘가 얘보다 더 비싼 똑같은 뭐 한 페이지더라도 그러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equal하다는 건데요. For many years, this has been a fundamental aspect of the internet. 수년간 이러한 점, 바로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이 개념이 인터넷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측면이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new policy in the United States might change that soon.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기조를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곧이어. The United State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 government agency, is voting to make it possible for some data to cost more than others. 자,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방 뭐 통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지금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뭘 가능하게 하는, 그죠? 어떤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특정 어떤 데이터들은 others라는 건 other data 되겠죠. 다른 데이터들보다 더 비용이 더 드는, 얘는 더 값이 나가는 이러한 차등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가능하게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려는 정책과 관련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his will be a huge benefit to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internet providers as they will be able to charge more for different websites. 이게 결국에는 이제 누구에게 이익이 갈 수가 있냐면 통신회사라든지 인터넷 제공 업체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 이게 더 비싸 값이 나가는 데이터 정보야 라고 했을 때 다른 각기 다른 웹사이트들마다 다르게 charge를 부여를 요금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There is concern that this would also allow the government to control and limit what people view on the internet. 자,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떤 우려가 이제 있냐면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특정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난 이걸 보고 싶은데 이걸 접근하고 싶은데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더 관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것과도 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The vote by the FCC on the new policy,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FCC, 우리 아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 되겠죠? 이 위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할 예정인데 그게 will take place on December 14th, 1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읽는 시점에서는 이미 투표가 됐겠네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라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말로 저기서는 망중립성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Net neutrality is 자 어떤 아이디어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발상 어떤 생각의 저, 뭐 개념 이렇게 할 때 발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The idea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발상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설명이 하나의 sentence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받아주는 자 대절 우리가 흔히 얘기한 동격이 되겠죠. 그래서 all data available on the internet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that 이하의 이거 주어가 되겠죠.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는 should be 땡땡땡 should be 뭐뭐뭐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o all data available on the internet should be free to download and access. 다운로드 하는 것도 액세스 하는데 공짜여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net neutrality, net 망 중립성, net 인터넷 중립성의 개념입니다. 라는 그런 구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